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 LNF고요.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LNF 오늘 마이너스 5.5% 하락이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. LNF뿐만이 아니라 오늘 2차전지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고, 그리고 어제 시장하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그냥 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,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진짜 내가 그래도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, 이런 종목이나 테마 업종 이런 애들이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죠? FOMC 앞두고 있으니까 혹시 모를 그럴 이제 불확실한 거, 그런 거에 한번 대응을 하지 않았나, 외국인이랑 기관들이. 예,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카카오 그룹주거든요. 예, 카카오 그룹주들. 대표적인 그 코로나 금리 이제 막 이렇게 내려가, 그러니까 제로금리이고 코로나 때 돈 많고 할 때 성장주로 돈 몰리지 않습니까? 물론 2차전지도 성장주에 속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실적이랑 딱 어느 정도 비례해가지고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잖아요. 요즘에는 2차전지가 진짜 뭐 1, 2년 전처럼 실적은 없고 그냥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딱 카카오 포지션을 딱 잡아놓고 그룹주들, 그냥 네이버 같은 애들 그냥 반반, 2차전지 반, 카카오 반. 왜냐? 이 앞에 그 들어 자금이 이제 들어올 때 매수했던 수량이 오늘 다 나갔겠습니까? 다 못 나갔죠. 그러니까 일정 비중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일정 비중 돈을 한번 넣어 놓은 게 아닌가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헷지, 예, 약간 양념반 후라이드반, 뭐가 더 맛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반반 그냥 담아놓고 오늘 결과를 한번 보겠죠. 근데 저는 그냥 좀 과한 우려, 예, 과한 우려가 그런 심리가 좀 반영됐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 하방 액션이 나오니까 최근에 또 들어갔던 물량들도 단기적으로 딱딱딱 따라 나왔을 거고 지수름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거고, 물론 지수는 뭐 보합 정도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종목들이 보여준 액션의 등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심리가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. 매도량을 봐야겠죠. 금투는 뭐 4만주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돈 외로 하고 보험 매도하고 투신 매도하고 연기금 매도하고 골고루 나왔습니다. 만주 정도 나왔고 사모펀드가 한 37,000주, 그러니까 4만 주 정도 나왔으니까 뭐 적게 나왔다고 보기엔 좀 힘들죠. 그리고 주가는 216,000원. 물론 이때의 시가를 완전하게 밀어버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하방 구간이 꽤 나왔다. 그리고 아쉬운 게 또 한번 23만원에 막혀가지고 저항 맞고 밑으로 내려왔다. 예, 이러면은 사실 뭐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해야겠죠. 22만원부터 회복을 해줘야 돼요.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. 22만원부터 좀 들어가주고 분봉 흐름을 쭉 보면은 오늘 결국에는 5호턴에 지지가 나왔잖아요. 지수 반등 나올 때. 근데 그때 이제 구간을 볼 때 요 자리거든요. 예, 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 건데 이때가 이제 21만 5천원 라인. 예, 21만원 딱 요 라인인데 21만원 중반대 라인이죠.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. 이 윗구간으로. 왜냐? 가장 첫 번째 이 상승 시도 나올 때 이 힘을 많이 써준 자리들을 보통 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힘만 딱 써주고 지지 나왔던 자리도 결국 22만원이거든요. 요 라인. 근데 오늘 이 22만원 라인을 깨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가 팍 하고 나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이네 해가지고 요 구간 반등 맞고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 22만원 라인 요 위로 한번 올라가 주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. 그냥 다시 한번 이 3일 동안 놀던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LNF의 이 내일 최대 포커스는 22만원. 그렇지만 물론 이 FOMC 결과를 좀 봐야겠죠. 예,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약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내일 카카오가 한 번 더 올라갈지 혹은 다시 한번 2차전지 오늘 이 매도 나온 거, 차익 실현 나온 거 다시 한번 또 매수로 들어올지 그 포인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. 예, 양매도 나온 거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가 많이 밀린 것도 이미 나온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앞으로 이 향후의 움직임 결국 지지를 한번 보여줬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양매도가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키움 매수, 미래시 매도, 매수 이런 거 들어온 거 예,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미 이 개인 매수 찍힌 거 어쩔 수 없기 때문에.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양매수 들어오면은 사실 이런 캔들 정도 하나는 또 금방 23만원까지 회복이 가능하고 단계별로 뭐 올라가도 상관은 없고요.
23만원 구간을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두 번이나 터치하고 내려왔다는 거, 이거는 아직까지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. 예.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음봉이 또 하나 크게 나온다? 그러면은 단기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, 내일 1%든 2%든 양봉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투심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좀 타이트 하셨죠, 오늘? 예. 이게 보는데, 사실 지금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갭이 좀 있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, 코스닥에서. 오늘 뭐, 바이오 같은 애들 좀 올라와주고, 게임주 올라와주고. 근데, 바이오는 사실, 좀, 물론 뭐 성장주 느낌이긴 합니다만, 아, 바이오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보고요. 오늘 아무래도 많이 빠졌던 종목들, 그런대로 공매도에 사실 먹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쇼커버링도 한번 중간중간에 들어와 주는데, 늘 이런 시장이 요즘에 나왔죠. 어? 바이오가 많이 오르네? 다른 거 다 빠지는데? 다시 바이오인가? 근데, 귀신같이 또 다음날 보면 안 올라가고, 다음날 보면 또 빠지고, 그러다가, 아, 바이오는 역시 아니지 하고, 또 며칠 있다 보면은, 바이오 또 꿈틀하고, 뭐야, 이거 바이오인가? 이러면 또 다음날 또 빠지고, 이런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오늘 데이터는 그냥 심리, 우려,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고 보시고, 내일부터 나오는 움직임이 진짜 좀 액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이버에 허비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늘 이야기 드리는 이런 채널 추가했을 때의 혜택, 장전에 주도주 뉴스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고, 결국 이 주도주라는 거는 또 무료 추천 종목으로 이어진다. 이걸 주도주만 받아보시면은 사실 또 그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, 뭐가 더 좋을지, 그런 것들은 결국 주식은 선택의 연장선이지 않습니까? 계속 선택하고 인생처럼. 예, 그쵸?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골라서 이제 보내드리는 게 이 무료추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주도주 안에서 또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니까 내가 조금 편하게 단기성 종목으로 변동성 바로 좋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메시지 채널에다가 메시지로 뭐 LNF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되시거든요. 예, 아니면 영상에 이제 저희가 달아드리는 댓글 요 링크 누르시면 바로 요 채널로 뿅 하고 와집니다. 똑같이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. 네. 오늘 뭐 약간 변수의 시장이었죠. 저는 설마 카카오를 그렇게까지 올릴지는 몰랐는데 시장, 그러니까 돈을 많이 굴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확실히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에 한쪽에 몰빵 베팅을 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좀 자금을 퍼뜨려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FOMC 결과 또 기대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